얘기해야 되네. 해도 되는 건가? 네. 좀 많이 하는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청공신당입니다. 선생님, 네. 요즘 정말 시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승기 씨와 후쿠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겁니다. 후쿠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님의 이제 그 녹취본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회의 때의 발언들이 녹음된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사건이 커졌지요. 내 이름을 걸고 죽여버릴 거야. 내 나머지 인생 그렇게 죽인댔을 거야. 내가 진짜야. 김 대표. 지금 논란 속에 계속 있는 이승기 씨 사주를 보면서 과연 왜 이렇게 요즘 논란이 쌓여있나. 그 전까지 원래 바른생활 이미지에 너무 큰 소문 없던 분이었잖아요. 그치.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쌓여있을까. 과연 사주에 어떤 게 있을까를 한번 여쭤보고요. 그 다음 이 권지웅 대표와 이승기.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틀어지게 된 걸까를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. 다들 알다시피 되게 바른 사람이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이고 응?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그러면 속으로 좀 많이 삼키는 스타일이네. 그러니까 일찍 철들었다?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찍 철들었다. 근데 올해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좀 잘 지내왔는데 내년 개묘년에는 있잖아 주변으로 치이고 응? 일단 모든 걸로 좀 많이 치일 거야 내년은. 그러니까 좋아질 날이 없어.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있잖아 내년까지는 계속 갈 것 같아. 약간 좀 활동을 좀 뜸하지 않을까.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은 거의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집에 개인 관계도 좀 안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집에만 있고 막 그런 성향이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막 보이잖아. 근데 이승기가 또 그럴 것 같아. 건강을 조금 주의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. 내년에는. 내년에 운이 너무 안 좋아.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래. 그러니까 이 사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운이야.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구설수도 많이 오르는 좀 치일 내년.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 이승기 씨. 올해부터 이상하게 많이 치이셨단 말이에요. 근데 올해도 거의 하반기잖아.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그 전반기도 그랬죠. 뭐 연애설 때문에 그 연애설 터지면서 원래는 이제 후쿠 회사를 나오면서 1인 기획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무너진 거죠. 그냥 못 나가게 좀 그렇게 일부러 스캔들을 터뜨렸을까? 그런 지금 이제 이런 얘기가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힘을 얽혀 있긴 하죠. 나가서 1인 기획사를 차리면은 그 소속사한테 약간 좀 불리해지니까는 난 그렇게 보는데 불리해지니까는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거를까는 뭐 돈이면 돈 아니면은 뭐 그런 소속사의 이미지? 뭐 그런 거를 조금 많이 따져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이승기 빠지면은 이 회사에 누가 남아있질 않지 않나? 유명한 사람 치고는 오 엄청 많죠. 그래? 그 회사는 정말 알짜배기만 소유한 회사로 유명해요. 약간 좀 센 사람들이 많네. 그쵸. 그러니까는 굵직굵직한 것만 주고 자잘자잘한 거는 안 줬다는 거잖아.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내가 그렇게 보이는데 굵직굵직한 거는 눈에 띌 만한 그런 금액은 줬는데 그렇게 이렇게 자잘자잘 그린 거는 안 준 거잖아. 근데 어차피 배우들은 굵직굵직한 거잖아 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배우들은 이 집은 안 되는데 가수는 이승기 하나뿐이니까는 근데 에휴 그런 걸 좀 다 잘 따져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누구의 잘못일까? 그래서 이 두 분 궁합은 어떤 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권진영 대표가 사진 외에는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도 궁합은 가능한가요? 궁합은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사람이 그냥
이 사람이 그런 얼굴에서 보이는 있잖아. 네네. 그런 운은 같이 볼 수는 있지. 선생님은 이제 권지영 대표 잘 모르실 거니까 제가 권진영 대표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시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고, 욕심이 아주 그냥 되게 많아. 근데 이 사람도 젊었을 때 많이 고생을 했어. 그쵸. 많이 고생을 해서 자기는 그런 고생을 이제 안 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. 했는데 그 욕심이 너무 과하다 그래, 동자가. 그 욕심이 너무 과하다 그러고 이 사람 내년에 개묘년이 관제수가 들어있는 것 같아. 근데 이 일 때문에 관제수가 들어가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관제수가 들어와 있어. 이분한테 얼굴을 봤을 때는, 관상으로 봤을 때는 관제수가 있어. 권위가 되게 높다? 권위의식? 권위주의 뭐 그런 거? 그런 게 조금 그렇게 보여 나는. 모르겠다. 욕심 많은 건 좋긴 하잖아. 하는데 너무 과하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어 나는. 그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떨까요? 궁합? 네. 그러니까 뭐 얼굴만 봤을 때, 사주는 모르시더라도 처음에 딱 느끼는 건데 그냥 엄마와 아들?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?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틀어진 거잖아. 그렇죠. 나는 근데 이 사람이 욕심으로 봐.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닐까 싶어, 솔직히. 얘기해야 되네. 해도 되는 건가? 좀 많이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 수입 쪽으로 있잖아. 수입 쪽으로 그걸 조금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. 그럼 두 분 다시 예전처럼 힘들어. 힘들어. 이승기 씨는 진짜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, 성격이. 그냥 원래 유유하게 가는 사람인데 한번 치틀리면 뒤도 안 돌아볼 스타일이라니까. 말도 안 해.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좋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아, 내가 보기에. 오늘은 지금 한창 연예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승기 씨와 쿠쿠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님 불화로 인한 두 분의 사주와 앞으로를 여쭤봤는데요. 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